형 얼른 한잔 해야 가능한. 이게 벌써 10년 정도 된 거라 그 당시에는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다행히 적당히 얼굴이 뭉개졌어요. 모자이크 처리한 것처럼. 영화 친구 주제가 애들 인상 보세요. 어떻게 생겼나. 사방에다 링크를 걸었더니 구글은 아시는 것처럼 조회수가 많은 걸 올라가요. 주. 그래서 한때 립싱크 검색했을 때 전국 7위까지 올라가요.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저를 복도에서 만나면 거의 친구의 형님이야. 이렇게 90도로 저를 지네들 자존감을 채워줬다는 거죠. 수업 시간, 수업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. 그 다음에 저는 그때 애들이 아, 자 이제 그럼 수업 들어가자 그러면 애들이 뭐 떠들고 이러고서 걔네들이 어허 선생님 수업 하시는데 지네들이 줄반대하는 역할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 애들은 신체학습자들의 특징 귓구멍이 막혀서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들어가지가 들리려 뚫어야 돼 막. 그래서 이 반은 본문 수업을 절대 7분을 넘기지 않아. 7분을 넘기지 않고 얘들아 뭐 오케이 듣거나 말거나 쫙 7분 쫙 해서 끝! 딱 그런 거 애들 박수 맞춰. 미쳐버려 나 진짜. 그리고 이 시각학습지를 먼저 이렇게 줍니다. 시각학습지 학습지가 따로 있어요. 이제 그거 가지고 그날 배울 단어 16단어 쓰고 그 다음에 시각학습하고 청각학습한다. 듣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뭐래? 바로 신체학습. 신체학습 어떻게 했냐면 애들한테 교과서 본문을 칠판 보고 손이 내어 읽어라. 근데 빨리 읽으면 암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몇 초 이내에 읽어야 돼. 버그 대화념. 읽다가 버그 대화념. 버그 있으면 선생님이 얘들아 조그맣게 읽은 중에 뭐 버그 저 버그 찾아와 그러면 애들이 듣거나 어떤 나나요 그럼 건빵 공포의 고리가 보리건빵 보리건빵이 가격이 너무 싸. 어떤 학생이 뼈 아픈 말을 했어. 선생님 이거 우리 집 예사료보다 더 싸. 시침이 뚝 대고 우리 집은 개를 안 키워서 그러고 넘어갔어. 그 다음에 애들한테 그 떠드는 반 애들이 그런 소란스러운 반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야. 그래서 그냥 읽어라 읽어. 폴리에다가 선착순. 근데 왜 선착순이냐면
그 늦게 읽은 학생들은 얘가 먼저 읽은 애들이 단어 하나씩을 지우고 들어가요. 한글 평안에서 한글을 읽는데 한글을 요즘 좀 보고 있는데 한 단어 쓰고 지우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저 한 15번째 하면은 15단어가 없는 채로 읽을 거예요. 그래서 모골이 송연해서 읽는 거예요. 그러니까 후다닥 나와. 그럼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 하는 일이 시계 보면서 땡 좀 잖아요. 모닝글로리 같은 데 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똥땡 치는 중. 그걸 그렇게 갖다 놓고 시간만 재고 시간이 초과됐으면 땡 치는 애들이 나 그러면 저 맨 뒤로 가서 다시 서. 다른 반들은 60% 50% 정도 참여합니다. 그리고 아, 못, 수업 시간에 못했으면 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녹음해서 보내면 돼. 녹음하면 이건 시간이 딱 나와요. 파일로 보내면 단톡에다 올려라 그랬고, 왜냐하면 공개 시험인데 단톡이니까 선생님한테 냈다고 해도 뭐 안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그렇게 핑계를 대고 단톡에다 올리라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엄청 연습해. 왜? 쪽팔려서. 그러니까 빨 구멍이 없는 거예요. 저는 이렇게 영혼이 맑아졌어요. 그 반 수업이. 근데 영어 교과실에서 수업을 하고 나가는데 아까도 머리 짧은 애하고 곱슬머리 두 아이가 이렇게 나가면서 뭐라 그러면 야 오늘 공부 좀 하지 않았냐? 아 이게 뭐가 다르구나. 정말 다르구나. 내가 가르친다고 늘 우리 시험 끝나서 서술형 채점하다 보면 늘 배신감을 느끼잖아요? 나는 가르쳤으나 애들은 배우지 않았어. 근데 이날 신체학습자 아이들은 내가 가르치지 않았으나 애들 스스로 배웠다. 이게 스타일이다. 이게 학습이다. 근데 얘네들을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작년에 2학기에 제가 수준별 수업하면서 하반 갔다 중반으로 갔는데 중반에 이런 괴물들이 있는 거야. 한 시간 내내 볼펜을 들고 딸렸다. 이건 또 새로운 신입이네. 이건 또 뭔 좋아해 이거. 그랬더니 그게 펜비트라는 거래. 펜, P-E-N-B-A-T, 펜비트. 아, 또 돌아가시겠는 거예요. 수업이 또 안 돼. 그래서 오케이. 얘네들이 신체학습자거든. 그 옛날에 그 추억을 되살려서 오케이 노래가 좋다. 노래를 어떻게 하냐? 애들한테 지금 요만한 학습지죠. 작년 2학기 때 팝송 문법을 팝송으로 한 걸 17개를 작곡을 했어. 이렇게 여기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혼자서 여기 이게 가조 진주어인데. 애들한테 가조 진주어 얘기했다가는 또 코피 터져 제가. 그래서 얘들아 그냥 이 박스 속에서 그것도 단어도 거의 줬잖아요. 이렇게 친절하게 이 중에서 니네들이 생각할 때 사랑에 빠진다는 건 어떤 것 같으니 여섯 개 골라봐. 자 선생님이 여섯 개 골라보세요. 2분 드릴게요. 선생님들도 골라보세요. 신체학습자라는 게 어떤 걸 온몸으로 느끼셔야 돼. 일단 어려운데 불가능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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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해주고 난 속마음 다 안다. 속마음 다 안다. 자, 이거를 다 하고서
애들한테 이제 고등별로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해석을 했더니 얘네들은 사랑에 빠지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. 인상을 보세요. 어떻게 생각하겠는지. 자, 네, 보실까요? 뭐라고 했는지. 어렵게 생겼죠? 불가능하게 생겼다. 잘못된 일이래요. 애들이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. 그리고 이거를 자 이제 여러분들 여섯 개 다 골랐습니까? 그러면 앞에 앉은 학생하고 협의해서 그 중에 다섯 개를 골라봅니다. 앞에 앉은 학생하고 둘이 자 2분 드릴게요. 위험한 거예요, 그죠? 꼭 그냥 봐도 위험한 거야. 아, 그러네요. 잘못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. 그건 안 돼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자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이 수업이 전형적인 하브루타식 수업이에요. 미국 수업들, 미국의 수업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해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로 먹어. 자, 각자 생각 쓰세요. 그 다음에 둘이서 토론해서 숫자를 줄이세요. 5분. 4시서 해가지고 또 숫자 줄이세요. 또 5분. 그럼 선생님은 왔다 갔다 뭘 잘해 얘들아. 얘들은 이렇게 생각했네. 괜찮지? 그럴 때 이제 이럴 때 모든 학습 하실 때 모든 학습 하다 딴전한다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 찌질한 행동 하는 애들은 꼭 있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의도적으로 못 본 척 하셔야 돼요. 그리고 계속 이거 작년에 타이포그래피 하면 안 하는 애들 있잖아. 그럼 걔는 너 왜 안 해? 그러지 마. 난 너하고 싸울 시간 없어. 잘하는 애들 칭찬해 주고. 그렇지. 아, 잘하네. 그리고 일부러 얘네들 안 보고. 어, 그렇지. 어, 잘했어요. 이렇게 해서 도미노. 도미노, 역시 도미노.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어, 쟤네들 왜 칭찬받고 그러지? 어, 건빵, 얘네들 왜 건빵 먹고 그러지? 본인들 스스로가 외로움을 느끼게. 그렇게 하시는 것이 포인트예요. 네. 하여간 어떤 학습 활동이든지 잘하는 애들은 자꾸 포커스를 주시죠. 네.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 책의 핵심입니다.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. 애들이 사고 칠 때 그 사고 치는 고래들을 출연을 안 시키는 거야. 아. 그런 개인적인. 자, 네 명이서 하나를 하십니다. 네 개를 고르세요. 그리고 나와서. 자, 먼저 완성한 모든 애야.